베트남어 발음. 어려운 발음을 AI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자음과 모음을 표로 만들어서 기본 단어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단어를 대화를 해줬습니다. AI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베트남어를 배워가면서 읽고 특히 읽기를 할때 내가 그 읽고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읽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렇게 단어를 온라인 언어 교환하면서 원어민한테 요걸 읽어달라고 하고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따라서 읽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AI한테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AI가 전반적인 단어의 패턴을 거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소리가 날 테고 또이아아아아 그런 소리 베트남어에서는 아베세로 가지 ABC로 안 하니까 아아아아아아반깐아 반, 바, 베베, 베, 베, 베. 이 소리를 구분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걸 한번 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직접 내가 발음하기는 어렵고, 요 발음을 같이 따라서 해가면서 그걸 녹음한 다음에 녹음한 걸 들어보면 아마도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표가 있는데 한쪽은 자음이고 세로는 자음이고 가로는 모음입니다. 베트남어에서의 그리고 이 끝까지 또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중 모음으로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이중 모음도 잘 해주고 또 이중 자음도 해달라고 했더니 이중 자음도 이렇게 해주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AI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패턴, 예를 들어서 자음과 모음, 이중 자음과 모음, 이중 자음과 이중 모음, 그다음에 이중 자음과 이중 모음, 그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중 자음 모음 이중 자음 이런 어떤 패턴의 이 소리값을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로 만든 것을 좀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하면 발음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만들었답니다. 오늘 뭐 내가 그 꾸준히 그동안 베트남어 말하기를 하면서 구글 도큐멘트로 하면서 내 발음이 진짜 아무 말잔치로 끝나는구나.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요소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AI가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주고 아주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는 이따가
같이 연습을 하면 되니까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